그놈의 동떡구인 오늘 끝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뇌파 탐지를 통해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직설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네. 귀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는 현수한테 일말의 감정도 없는 상태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요. 현수는 네. 비즈니스 촬영 콘텐츠상의 하나의 컨셉으로서 네. 실제로 동떡코인에 너무 과몰입을 한다. 네. 떡락할 가능성이 높다를 미리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뭐야? 나는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채널이 5개라고 하는데 거기동의 기똥천하루는 솔직히 양심에 찔린다! 예스! 솔직히 말하면 애기입니다. 야 좀 흔들리니까 나는 팩트폭행 소재를 위해 제이 재열이 가끔 싸워주면 좋겠다! 나는 키가 170이 안 된다. 자, 이제 동토코인에 대해서 협동 공격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는 내가 현서한테 들이댈 때마다 진심으로 현서가 설렜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주체를 못해? 뭐야? 제가 망가진 것 같아. 진짜 망가졌어. 현서가 진심으로 설렜으면 좋겠다. 최고 싶어. 빠진 날이네. 아 진심으로? 네. 야! No! No! 왜 이렇게 머리 굴려요? 컨텐츠로 가라. 아이 그만! 뇌파를 콘텐츠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데요? 다시 하면 되는데요? 아 영상 시작할 때 비즈니스 어쩌고 나오겠니 뭐 하더니만 굉장히 흔들리시네요. 없다고요? 아 전 전혀 없어요. 진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서가 고백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 생각이 많아요? 진심으로 고백하면? 진심으로 고백하면. 죄송합니다. 너! 그걸로 컨텐츠 찍을 것 같은데? 아씨, 무슨 다 컨텐츠야. 우결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현서랑. 현서와의 우결. 한번 진짜 한 달 동안 사귀어보는 거야. 네, 한번. 뭐, 언젠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이? 제 의사는 없어요. 나 컨텐츠를 다 해야 되는데.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되는데 안 해요? 진짜 싫어요. 왜요? 아 그래요? 나는 그 컨텐츠 싫지 않다. 싫어요. 저 어떻게 됐어요? 기가 움직여. 나는 현서랑 사귈 수 없는 이유가 외모보다 성격적인 부분이 더 크다. 영원하고요. 나는 솔직히 현서가 욕할 때 쫄았던 적이 있다. 예스. 이 말 듣거든요. 말이 무서워요. 현서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 네. 어떤 식으로 가야 되죠?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봐도 돼. 그냥 솔직히 물어봐. 뭐한 거? 나는 현서랑 스킨십 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다. 어떤 스킨십이요? 어떤 스킨십인지. 키스 이상을 상상해 본 적 있다. 지금 하고 있고요. 키스 이상을. 예스. 아씨. 아 콘텐츠 가야 진짜야. 진심이야? 이거 있잖아 이게. 예스. 한두 번을 해본 것 같아. 한두 번 정확하게. 근데 그게 19금이다. 예스. 현서랑 한 침대에서 자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다. Yes or no? 뭐야? 왜 혼자? 뭐야? 상상해봤어. 똥강.
내가 질문하는 건데. 야, 진짜 잘생각하지 마. 어이가. 진짜 잘생각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애써 진짜.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었나?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만해? 어, 기만해. 나는 기둥이보다 내가 1000배 아깝다고 생각한다. 네. 나는 도회수를 위해서 또는 내 지갑을 위해서 범기둥에게 설레는 척한다. 네. 기둥이가 여기다 돈 들이시는 것 같고 돈 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는 내가 진짜로 설레나? 헷갈린 적이 있다. 내가 거짓말을 못하네. 지금은 마음이 없지만 기동이가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근데 또 받아줄 것 같다. 침대에 눕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뭐 격투기라도 하지 않을까요? 아이 헛소리. 일부러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럼 진대를 해서 눕는 거고 눈 일이는 일어나겠죠? 나는 지금 조금 당황스럽다. 네. 그 당황스러운 이유가 내 마음을 들킬까 봐이다. 아니요? 내가 나는 긴장한 나머지 지금 고장났다.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나는 기동을 좋아한다. 아니요. 나는 기동을 어쩌면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요. 뭐야? 어? 뭐야? 왜요? 나는 어쩌면 기동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억하지? 얘가 봤을 때 얘 헷갈리는 거 같지? 그러니까 진짜. 헷갈려 보여. 아니 오늘 근데 되게 이상해 얘가. 그날 이후로 갑자기 나가있어. 미친놈. 눈 마주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죄송한데 진짜 아무렇지 않아. 저 진짜 안 움직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 눈만 좀 하고 가까이 오세요. 단계별로 해봐. 여기서 움직이면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더 오세요. 요거 하고 끝내자. 여기서 여기 보세요. 들리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정색하고 자 하나 둘 셋 뭐야 움직이지 손 잡아보세요 거기서 뭐야 이대로 10초 되겠습니다. 10 9 8 어색해 7 6 5 움직임 너무 어색하다. 내 건 뭐 죽는 게 움직이는 것 같아. 2 1 땡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알아서 안무의 편집 때리세요.
아예 어쨌든 내가 멈춰 있어도 진심이 편집하니까 괜찮아요. 아 그 기분이 눈이 진짜 진심이었어. 되게 내 눈도 좀.